안녕하세요. 유한정입니다. 광주 지식데이터산업 데모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만나보기 위해 저는 지금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GI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데모데이는 IT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 피칭과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여하는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토지 스튜디오의 김정화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 스튜디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토지 스튜디오는 캐릭터 기반의 애니메이션, 스마트 콘텐츠, 그리고 캐릭터 사업화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어요? 저희가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로요. 코시모시, 콩콩콩아리, 미나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화 방향인데요. 저희는 지능형 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능형 완구? 네. 기존에 그 혹시 KT에서 나온 키봇이라는 거. 네, 아,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이 저희가 좋고 또 그 세계관이 워낙 재미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게 그 서비스에 맞는 내용의 컨텐츠들이 내장되어지는 그런 완구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컨텐츠 개발 회사나 뭐 애니메이션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토지우 스튜디오만이 갖고 있는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캐릭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의 애니메이션 회사나 기존의 캐릭터만 가지고 사업화하는 그런 회사들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같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이후로도 상품화를 통해서 좀 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분명히 그 소비자들 안에 그리고 보는 우리 시청자들 안에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어서 네.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지 않을까. 저희는 그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네. PD님, 마지막으로 토지우 스튜디오의 어떤 비전. 토지우 스튜디오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사실은 캐릭터 부분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캐릭터가 강점인 회사이니만큼 이 캐릭터 부분의 사업화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또 회사의 기반을 튼튼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꿈꿨던 어떤 상상이라는 즐거운 상상이라는 부분이 현실에 우리에게 서비스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좀 더 파급되고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까지 즐거운 상상 꿈꾸는 현실의 토지우 스튜디오 김정화 PD님과 함께했습니다.